제가 2016년부터 대대를 치기 시작했는데, 당구장에서 클럽에서 만났을 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빨리치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잘 치나 보면 잘 치지도 못하면서 빨리치라고만 합니다. 20점 정도밖에 못 치는 주제에 무슨 빨리치는 거를 뭐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빨리치면서 맞출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빨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늘지도 않습니다, 당구라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쳐도 잘 맞지를 않는데, 실력도 없는 주제에 빨리 치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에버리지가 0.3 정도밖에 못 되면서도 막 20점 놓고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구장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이거 쿠드롱 선수가 리버스로 쳤네요, 리버스. 넣어치기도 가능할 것 같지만 넣어치기가 이 공간이 있어서 넣어치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빨간 공이 장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리버스로 치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한다고 궁시렁 될것 같으면 나가십시오. 제가 26점 칩니다. 저보다 못 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채널이니까 잔소리할 사람들은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칠 때는 일단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놔야 되겠죠. 재회전을 주고 코너를 보낼 때 이렇게 쳐야지 코너로 가죠. 투팁에 회전을 주고 여기 5 앤 하프 시스템상 50을 향해서 쳐야 코너로 가는데, 역회전을 주고 치면 코너로 가는 게 어디일까요? 역회전을 주고 쳤을 때 코너로 가는 것은 저는 여기라고 알고 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역회전을 주고 치면 코너로 갑니다. 물론 상단이냐 중단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공이 미끄러우냐 테이블이 미끄러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단 3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여기를 향해서 치면 코너로 갑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로 가죠. 이거 하나 알아두고 있으면 리버스 치는데 굳이 무슨 시스템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버스를 치는 상황이라는 것이 내 공이 여기에 있는데 리버스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내 공이 이쪽 단쿠션에서 출발하는 경우 리버스를 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이 이렇게 허공에 떨어져 있는데 리버스를 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확률도 떨어지는 리버스를 잘안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공이 빅볼인 경우에 리버스를 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시스템적인 거를 몰라도 확률 높은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한 계산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스를 굳이 시스템을 알고 있질 않고 그냥 코너로 가는 곳이 여기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위에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빨간 공이 빅볼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겁니다. 여기만 코너로만 가지 않고 이 위로만 올라오면 빨간 공이 너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리버스를 치거든요. 다만 역회전을 주고 저기까지 못 보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습이 필요한데, 회전은 당연히 중단 또는 미세하게 중상단 3팁의 당점으로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면 되는데, 비록 거리는 가깝지만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원하는 두께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명 같지만 떠들면서 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해서 쳐도 잘안 맞는데 막 떠들어가면서 친다는 것이 내 실력에 쉽지 않거든요.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을 당점을 좀 내리고 쳐야 되겠네요. 계속 너무 미끄러지네, 공이.
아우, 겨우 맞아. 구두렁 선수가 친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다운로드 하시면 이 배치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고 배치를 두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 또 회전이 너무 많았나? 3쿠션 초급자분들은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친 대로 따라 쳐보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후드렁 선수가 이걸 쳐가지고 1세트를 가져갔네요.